안녕하십니까 이성엽입니다. 세종문화회관이 처음 개관한 게 1978년 4월 14일이었고요.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. 4년 반의 그 공사를 거쳐서 신설된 새로 만들어진 극장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그 한 몸에 받았었는데요. 그 이례적으로 그 개관 기념 우표가 만들어졌었습니다. 당시 개관 기념 축제의 그 화려함 또 담대함 이런 거는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입니다. 우리나라 초기 뮤지컬 스타들 거의 그 서울시 뮤지컬들 또는 그 전신인 그 예그린 출신이죠. 뭐 여러 분들 계십니다만 박상원, 남경주, 강효성 등등 여러분들이 계시고요. 많은 분들 중에서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저희 시 합창단 출신입니다. 그 앞으로 더 많은 스타들이 저희 예술단을 통해서 배출될 걸로 기대하고 믿습니다. 세종 시전제의 도입과 안착입니다. 그 시전제라고 하는 선진화된 극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서 관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 먼저 그 컨텐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. 다양한 그 야외 축제, 또 소소시장, 이런 그 젊은 감각의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고요. 저희 시즌 프로그램을 짤 때도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. 그 시각 디자인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요. 디자인 자체가 과감하고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현재 그 300석 규모의 가변형 극장 세종 S시어터도 10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인데요. 대극장, 그 다음에 M시어터, 챔볼에 이어서 그 제4의 극장이 됩니다. 특히 그 S시어터는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서 세종문화회관의 다른 공간으로 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. 아트페스타인데요. 합창단, 유스오케스트라, 오페라단,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 뭐 다 함께 참여하는 그랜드 오페라 갈라도 있고요. 제임스 존 선생님이 안무를 맡은 무용단, 무용극 칼맨, 국악관에 나타난 세종음악기행 등이 공연됩니다. 야외에서는 그 뮤직위크, 작년에 됐습니다만 뮤직위크가 펼쳐질 예정이고요. 앤드루 로이드 웨브의 더 콘서트나 디즈니 콘서트, 그 다음에 그 파이퍼르간 시리즈, 그 다음에 UBC의 그 라 바야데라, 이런 작품들도 개관 40주년을 기념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이슨입니다. 영광스럽게도 제가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공연 프로그램 중에 까르멘을 서리식 무용단에서 안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소프란 조수미와 그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가 함께하는 디바 인 디노 디보 콘서트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미넨 피엘이 그 게르기에프 지휘로 성우예금과 협연하게 되고요. 우리 오페라단에서 그 투란도트를 합니다. 클래식이 상당히 강한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조수미입니다. 저는 로베르토 알라니와 함께
이마에 비보고있을 때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. 멋진 공연 준비할게요. 많이들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까 또 소개해드린 옥상밭 고추는 왜를 공연 앙콜 공연을 하게 되고요. 후반기에는 김원상 작가와 그 부세롬 연출의 그 창작극으로 새 작품 그 개를 새롭게 선보입니다. 극단은 올해 8개 작품을 공연한 기록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뮤지컬들은 그 오리라 작가 극본으로 김영석의 곡으로만 된 주크박스 뮤지컬 그 브라운 마이 러브를 우리 한다는 연출로 공연하고요. 하반기에는 고선홍 연출이 각색하고 연출한 하는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그 올해는 외부 기획 제작사하고의 그 협업이 더 늘어나서 우수한 작품을 발굴 유치해서 저희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조금 더 확대했는데요. 특히 그 2015년 더 뮤지컬에서 다시 보고 싶은 뮤지컬 1위로 뽑았다는 그 번지 점프를 하다, 그 다음에 올리비아 어워드에서 최우수 코미디상을 수상한 그 연극 The Play That Goes Wrong, 이 그 외부 그 제작사와 함께 공동 제작 그래서 MC어트에서 장기 공연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7월 17일부터는 프랑스 인상주의 작가죠. 에드가드가의 예술 인생 30년을 아시아 최초로 전시하게 됩니다. 제목은 더가 새로운 시각은 그 회화 뭐 작품이나 드로잉, 하나, 사진, 조각 뭐 이런 그 더가의 대표작 100여 점을 선보이게 됩니다.